개명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좀 무거워지죠, 그죠? 예, 무거워져요. 예,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를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좀 싫지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들을 때 싫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잘하네, 또. 예, 그래서 사실은 계명도 그 중심은 뭐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많은데, 그냥 뽑은 거를 십계명이라, 10가지 계명이라, 십계명이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계명이 힘들다는 말은 그만큼 내 삶의 수준이 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 살면 어머니가 잔소리 할게 없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다는 건참 우리는 자꾸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다면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유 어지간히도 잔소리도 했어. 잔소리를 한다고 하지 말고 이놈아 네가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냐. 그러니까 십계명이 무겁다 어렵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 뜻에서 멀어져 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십계명이 사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다 이미 내가 뭐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럼 아 일찍 들어오는 애들고 엄마가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언제든 일찍 좀 들어와라 하고 어머니는 그말좀 하지 마세요. 나보고 그말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일찍이나 와라. 누가 옳은 거요? 엄마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들한테 다 사랑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도 오지간히 싫어하더라고. 다시 염두에 듭니다. 계명의 중심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요. 사랑이다. 두 번째, 계명이 싫을수록 계명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내가 계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싫은 것이지 계명 안에 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그러니까 계명 자체를 왈가불가하지 말고 내 삶을 변화를 줘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주는데. 자, 그때는 이제 계명을 줄 때니까, 율법 시대고 구약 시대니까. 자, 지금은 은혜 시대란 말이요, 은혜 시대. 그러니까 계명이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왜냐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율법은 누가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단 말이요, 모세를 통해서. 은혜 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게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애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불완전했다 이 말이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건 불완전했다. 율법이 불완전했다. 그러면 무엇이 불완전했냐? 이제 이걸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율법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뭐 하러 왔고? 불완전하니까 보완하러 왔고. 그럼 뭐가 하니까 이 율법은 항상 행위를 터치해요. 행위. 예. 은혜는 마음부터 터치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현상을 터치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은 본질을 터치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안 들키면은 되는데, 안 들키면 되는데, 일단 범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왜? 용서가 없다, 용서가. 그런데 이 은혜의 법은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왜? 뭐부터 터치하니까? 마음부터. 그 대신 범하면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케 한 거는 율법에 뭐를 갖다가 댄 거요? 용서를 갖다 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풀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지금 얘기한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다른 신 섬겨도 돼.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해도 돼.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해도 돼. 왜? 11번째 그러나 안 들키면 된다. 이게 율법의 약점이야. 11계명 안 들키면 된다. 맞아요, 이 말이. 안 들키면 이게 율법의 약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하, 율법은 뭐만 터치해서 그래? 현상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뭐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미움이 뭐다? 네, 미움이 살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은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은 행위거든요. 행위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지 마라? 행위로, 현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이거 율법은. 그러면 은혜의 법은 모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마음으로도. 그 다음에 본질로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켜 살려면 뭐가 더 어렵겠어요? 은혜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참된 뜻을 모르고 아이고 은혜로 야 은혜로 아니야 은혜로 하자는 말은 행동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고 뭐까지 조심해야 돼? 마음까지 은혜로 해. 그 말은 마음까지 조심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은혜로 해 그 말은. 요즘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무엇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자꾸 무시하는. 어떻게 은혜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또 안 지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 내가 법을 얘기했잖아요. 율법은요 최고 하바리 법이요. 율법은 율법보다 수준 있는 게 양심의 법이고 양심보다 수준 있는 게 은혜의 법이고 은혜보다 수준 있는 게 영광의 법이란 말이요. 그냥 내가 전에 얘기해요. 꼭 맞는지는 다시 연구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최하발이 법, 율법은 뭐만 터치한다? 행위만. 자, 요즘에 이제 살인을 폐지하자. 이런 말이 나와지, 그죠? 살인 폐지하자. 살인을 폐지하자. 나도 사형은 사형. 사형을 폐지하자. 나도 많이 동감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의도 속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그 말이 나왔는데 사람을 스물 몇 명 죽인 너도 죽이면 안 된다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그러는데 너는 죄도 없는 사람 스물 몇 명을 죽인 너는 뭐냐? 알아들어요? 이 법의 모순이라. 여러분 이 법은요 이거 개판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엉망이요 이거. 그 말은 맞는데 이 법이 모순. 스물 몇 명 죽인 너도 법은 살려보자고 사형제도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너 같은 놈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이면 안 되는 사람 왜 죽이냐 이 나쁜 놈아. 그래서요 그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이 말이 반틈은 맞는데 이게 아주 그래가지고는 그 스물 몇 명 죽인 친구가요 아주 그 친구 또 괴짜대. 보통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사형제도를 없애면 나는 무기징역인데 뭐라고 나 같은 놈을 살려서 계속 판매기고 나 지킨이라고 수고하고 그 형무소 복잡하게 하냐. 빨리 죽여서 끝내버리지. 아니 그걸 딴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거 헷갈려버렸어 이거 지금.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아 틀려? 맞아. 응, 맞잖아. 어차피 이제 사형제도가 없어진다는 거냐. 뭘로 가자는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지 말고 무기징역으로 가자. 그러면 나 같은 놈을 뭘로 살려서 간수 힘들지 판매기니라고 힘들지 나가라 들어가라 나도 힘들지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는 놈을 여기서 평생 사는 그거 나한테 너무 고역이 아니냐. 그 말은 다 맞아.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도 아직 철딱선이가 없고 법도 내가 볼 때는 불완전하고 왜 철딱선이가 없냐? 너는 생명의 귀중함을 몰라서 그래. 이놈아, 형무소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것보다는 3만 6천 대가 훌륭하다는 것을 너는 지금 몰라서 그래. 왜냐? 네 입장에서는 죽어버리면 좋겠지, 간단하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형무소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라. 부모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은 이놈아 천하보다 귀중하다. 한 영혼은 천하도 보다 귀중하다.
지금 너는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인 줄 알기에 죽어서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라고만 하지만 네가 이런 진리를 안다면 너는 참회해야 하고 참회하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잘못되는 게 무지로 오는구나. 그걸 알았어. 하나님이 무지로 저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지를 깨우치려고 준 게 뭐요? 그게 십계명이요. 그 무지를 깨우치려고 주신 게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 틈으로 봐도 좋은 것이고 저 틈으로 봐도 좋은 것이다. 아멘.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지금 내가 얘기했죠. 그 한 사형수를 두고 사회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과 본인의 관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관점이 다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리 있는 다 다른 관점 속에 누구 관점이 제일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제일 옳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 구절도 아이고 하나님 좀 웃겨. 그지? 어떻게 아니 자기만 인정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 나는 뭐 하는 여호와인즉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구절을 읽을 때요 좀 웃었어요 속으로.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속이 좀 좁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그걸 이해 못하고 세상에 질투하냐? 그래서 내가 자꾸 웃었더니 어느 날 자꾸 웃는 나한테 주님이 그런 감동이 와서 대화가 시작이 돼서 내 안에서 너 왜 웃냐? 안 웃었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나이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왜 모르셔? 다 알지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아예 주님이 얘기를 해버리시더라고. 감동으로. 너 지금 내가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가 속이 좁은 것 같아서 웃었지? 그래. 너 부인할 수 없어서. 네. 그랬더니 내가 질투하니까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냐? 자, 가정으로 가봅시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요. 뭐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든지 나는 신경 안 씁니다. 그게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응? 식었다 이 얘기요. 사랑해. 사랑해봐. 눈길만 좀 줘도 당신 지금 금방 누구 쳐다봤어? 응? 쳐다보는 눈길이 이상하던데? 그것이 나쁜 것도 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아니야,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을 잘 못 새겨 주님.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사랑의 후유증이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지어내나 몰라. 질투하는 여호와는 속이 좁은 게 아니고 사랑의 후유증이라는 거야. 사랑의 후유증. 알아들으세요? 에, 여러분 조금은 질투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에? 포기하지 말고 질투가 살아난다는 것은 질투를 돌리면 뭐고 사랑이고 사랑을 돌리면 질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도 심해져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요만큼도 눈을 세상에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징계가 금방 그건 본인만 느낍니다. 본인만 느껴. 그러니까 막 우상을 섬기고 살아도 꿈쩍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저 원리대로 보자면 하나님이 진짜 신경 껐다 그 말입니다. 에. 그러나 조금만 막 내가 어떤 일에도 본인이 알아 막 금방 하나님이 나를 손대고 있고 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그러니까 막 계속 하여튼 막 징계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징계 자체는 안 좋지만 뭔 관계다? 하나님. 관계. 예, 그 집안에요. 애들이 나가 놀아도 정말 싹수 있는 놈 나가서 놀을 때 늦은 거하고 원래 신경 안 쓰는 놈 늦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 어? 형은 그렇게 찾아도 동생은 안 찾는 이유. 동생은 그렇게 찾아도 형은 안 찾는 이유. 엄마 형 안 돌았어. 와 돌아 어제니 알아서 지가 오겠냐. 이거는 거의 물 건너 간 거고. 야 너 형 찾아봐라. 아직 얼마 안 됐어. 아니요, 빨리 찾아봐. 그거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그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하나님이 독선이라든지 자기 위에 다른 신을 뭐 인정을 안는다든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가든 아니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든 둘 중에 하나로 나가는데 그것도 다 우상이라는 것.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나 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시작. 나 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그것이 뭐가 되니까? 우상이, 우상이. 그래서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 나는 우상은 안 섬겼습니다. 안 섬겼는데 너는 우상이 너무 많이. 두 번째, 우상을 넘어버렸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섬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뭐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왜 이게 보면 그 도시가 뭐 시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렇게 세워놨죠. 이렇게. 그런 거 해놓으면 안 돼. 아유,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그러냐, 진짜. 에? 아니, 그것이 무슨 나무대기 하나 세우는 것이 무슨 복을 줍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서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는 냇가가 다리가 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물이 빠지게 생기니까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서 있으니까 그냥 팍 잡아뜨려가지고 그놈을 놓고 받고 건너가 버렸어. 그랬더니 한 사람 오더니 오는 놈 새끼가 우리 감히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렇게 잡아뜨려 목을 빚지는 않냐고 그놈을 세워가지고 다시 꼽아놓고 지가 빠지고 갔어.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화가 난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 대장한테 마귀 대장한테 내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아, 오늘 어느 놈 새끼가 내 다리를 문질러가지고 나를 다리 삼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서 있냐? 예, 누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때 마귀 대장이 그러더래. 야, 쓸데없이 너 분지른 사람한테 가지 마. 너 그 사람이 왜 분지를 거냐? 너를 우습게 보니까 분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보다 세니까 분지른 거고 너 세워준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가거라. 거기나 가야 멋이라도 얻어먹지.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데 섬기는 사람한테는 엄청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주도는요, 이사 가는 날이 있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아무 날이나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섬길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섬길수록 더 힘들어져. 우리는 무시하고 살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왜 문제가 없어? 하나님 섬기니까 그까짓 것은 별게 아니라 이거요.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냐고. 우상 섬기면 세 번째, 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게. 우리는 이름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만 좀 명예로운 분은 이름 자체를 주약이 얘기거든요. 이름과 그분은 동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하나님 이름에 손상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죠. 잘못하면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무개씨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니까 이거거든. 근데 훌륭하면 자네 아버지 팜짜가 어떻게 되시는가? 아무개씨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잘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내가 못함으로 아버지 이름이 누가 되기도 하는데 간단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빠, 왜? 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들, 자랑스럽지, 아빠가. 그 괜찮은 아들. 아빠, 저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어디 가서 내가 애비라고도 하지 마라. 벌써 틀린 거. 하나님한테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사랑스러운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그 괜찮은 거. 하나님, 저 어때요? 어디 가서 내 새끼라고도 하지 마라. 그럼 벌써 잘못된 거.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참 저게요,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만분의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복합적인 중요한 의미들,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너무너무 저게 안식일을 기억할 거는 그날을 지키라. 왜냐? 6일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웃긴다면 6일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 쉬라니까 6일 놀고 7일 쉬어. 그러니까 건강도 약해지고 축복도 없어지고 놀면서 어떻게 축복받고 놀면서 어떻게 건강하고. 그러니까 쉰다. 그러면 하루는 낮에 이러고 밤에 쉬죠. 그게 하루 상한 세포를 밤에 다 치유합니다. 그런데 되게 상한 건 밤 사이에 회복이 안 되고 하루를 쉬어줘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민 오신 여러분들이 잘 드려야 될 얘기인데 제발 부탁입니다. 결국 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살자고 일하고 버는데 살자고 해놓고 이러는 거 보면 죽으려고 이래. 꼭 주일은 쉬어줘야 됩니다. 길게 보면 보세요. 도끼로 그냥 나무를 그냥 잘라도 안 쉬고 계속 자르는 사람하고 계속 몇 개 자르고 도끼날 갈고 자르고 도끼날 갈고 누가 더 잘 잘랐을까?
그럼 날 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효과를 생각을 해봐.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그런데 샤워도 그래. 우리가 하루를 살면 때가 이렇게 꾸정물이 몸에 있죠. 그러면 뭘로 하죠? 샤워를 해서 꾸정물을 닦아내. 그게 하루 때는 샤워가 되는데 일주일 때는 샤워가 안 돼. 이태리 타월 가지고 가서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그냥 앉을 때 앉아가지고 그냥 문질러야 되듯 회개도 가벼운 회개는 그저 가벼운 게 회개가 되지만 센 죄는 그냥 기도원 같은 데 가야 되듯 우리 몸의 세포도 하루 피곤한 건 그날 풀지만 일주일 쌓인 건 안식일 날 풀어. 그걸 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복을 줬단 말이야. 왜 복받은 날 복을 못 누리고 맨 평일같이 똑같이 일만 하려고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복을 받았으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을. 근데 어떤 건 받는 것도 없이 누리기만 해요. 또 나 이거 대책이 없어. 이것도 받아서 누려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걸어서 써야 되는데 버는 사람은 죽으라고 벌고 죽고 쓰는 사람은 죽으라고 쓰다 죽고 벌어서 쓰는 사람이 없어. 그게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만 깨달으면 다 깨달아. 여러분 6일은 힘써 일하시고 안식일은 꼭 예배 드리고 쉬십시오. 아멘. 네. 자, 이 네 가지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여섯 가지는 인간관계입니다. 첫 번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이요 땅으로는 누구요? 부모요. 부모는 공경해야 돼. 네, 부모는 공경해야 돼. 정말 아버지 어머니 무시하는 사람치고 잘 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무시하는 사람치고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부모도 온전하지 않기에 부족할지라도 섬기는 거,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모는 부모 잘못이지만 섬기는 자식은 자식의 훌륭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하고 붙었어요. 내가 한번 우리 어머니하고 붙었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좀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좀 게을러. 아무래도 그치, 택시 움직이는 거고 트럭 움직이는 거 같다 틀려. 좀 틀리잖아. 택시는 잠깐 움직이는데 트럭은 한번 움직이면 부릉 해놓고는 그냥 한나절 쉬는 거예요. 또 부릉 해놓고 또 한나절 쉬고.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죠. 실컷 농사지어서 다 해놓고는요 이렇게 좀 이제 짜투리로 좀 거두는 거, 그거 좀 이렇게 햇빛에 말리면 좋으련만 쌍나는데 놔두는 거야. 세상에 그 쌍나는 게.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걸 꼭 말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실컷 농사진 거 좀 말리세요 그랬더니 와 저라 깔끔 몇 푼이나 된다고. 아니 어떻게 그걸 인생을 돈으로만 계산합니까? 몇 푼은 별거 아니지만 저 곡식 썩는 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좀 내다 말리고 들여놓으면 된 걸 왜 그걸 귀찮아서 안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면 얘기할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하실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 대뜸 오신다는 야 이놈아, 너 아버지도 평생 나를 못 고친 걸 네가 무언데 인마 나를 고치려고 그래. 딱 그 말을 듣고 맞더라고 그 말이. 평생 아버지도 옆에 살면서 못 고친 걸 자식 놈이 무슨 수로 고치고. 그 뒤로 그냥 내 권한이 아니다. 내가 손을 접었어요. 그냥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다워서 공경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참 좋은 말도 했습니다.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 같아서 공경하는 건 아니다. 왜 이렇게 뭔 말이 왜 이렇게 보신나 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지 너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지 부모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건 우리는 자꾸 행위로 공경하려고 하는데 본질로 공경하라 그 얘기야. 아우 왜 이렇게 말이 또 멋있냐 진짜 이런 말이. 우리는 자꾸 부모가 부모 같아야 부모로 공경한다고 생각을 해. 왜? 세상적 사고가 쩌들어가지고 부모가요 공경할 일을 해야 공경하죠. 야 이놈아, 공경할 일을 하는 현상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경을 하는 거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술 먹고 취했을 때 함이 흉보다 저주받잖아요. 에? 왜? 행위는 흉봐야 할 행위이기 때문에 흉보다가 저주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과 야벳이 덮어준 것은 바로 부모기 때문에 공경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함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샘과 야벳같이 그저 부모가 잘 가르쳐주고 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근원되는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나도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요 솔직히 내가 자라면서 나 미국에 안 태어난 걸 상당히 내가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난 뭘 봐도 이 서구형이지 이 북산형이 아니야. 내가 뭘 봐도 에? 생긴 걸 봐도 그러고 이 키를 봐도 그러고 이게 내가 솔직히 같이 부흥 강사로 떴다고 봤을 때 내가요 한국에서 떴으니까 장경동이지요. 미국에서 떴으면 장리그리함입니다. 내가 이게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뭔 말이냐. 빌리그레함을 능가하는 장리그레함이 있다고 내가. 근데 빌리그레함은 세계가 다 아는데 이 장경동이는 잘 모르죠. 왜? 출신 성분이 한국이라 그래. 이게 한계라. 나는 참 조용필 씨나 나우나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노래 잘해요. 참 잘해요. 진짜. 그런 목소리는요. 기가 막 이미자 이런 분들이요. 정말로 노래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계적인 가수는 아닌 것은 그게 북산의 한계라. 마이클 잭슨은 뭐 나는 모르겠어요. 뭐 노래를 잘한다. 난 마이클 잭슨 노래 들을 때마다 내가 들을 줄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 근데 내가 그건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뭘 몰라. 나도 다 알아. 나도 복음성가 가수여. 뭔 소리 하고 있어. 테이프를 다섯 개나 낸 사람이야 나도. 그런데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인데 근데 그 춤이 막 그 춤이 아주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세계적이야. 왜? 출신 성분이 미국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참 두루두루 더 유행. 그러다가 딱 은혜 받고 그 생각이 바뀐 것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첫째 예수를 이렇게 믿는 목사가 됐겠는가. 두 번째,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 하는 그 사실이 내 노력이던가. 부모의 은혜지. 내가 잉태되는 그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사랑을 안 했더라. 그날 내가 잉태되는 그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보 이리 와 사랑해 그래서 생겼지. 여보 이리 와 싫어요 그랬다면 나는 영혼이 없었어. 아니 어떻게 해서 잉태를 시켰더라도 그냥 병원에 가서 뛰어버렸다면 나는 빚도 못 푼 채 3개월 살다가 뱃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하고 연관돼서 얘기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언뜻 들은 통계로 대한민국에 1년이면 70만 명 아기가 태어나고 200만 명 아기가 죽어갑니다. 뱃속에서. 7월달, 8월달 해수욕장 가서 애기 만들어가지고 10월달 산부인과 애띤이라고 정신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저게 여섯 번째 바로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태어난 생명도 살인이지만 뱃속에 있는 생명도 살인입니다. 여기 애띤 경험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수두두루루 그래요. 저 할머니는 웃는 것이 한둘 띈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또 알면서 인간이라는 게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부모는 공경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다 접고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다 그만두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나. 딱 은혜 받으니까 그게 깨달아져서 그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때마다 나는 그래서 부모를 꼭 공경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노인일수록 대소변 받아내는 부모일수록 모셔라. 나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본을 보이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가르쳐서 전부 똥 싸는 부모님은 우리 교인이 다 모십니다. 대동 안 모시다가도 누워서 이게 받아내기 시작하면 전부 모시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착하고 이쁠 수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담임 목사 닮았나 몰라. 왜냐? 대소변 받아내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걸 주님과 어머니는 같은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똥을 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거 다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는데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난 얘기합니다. 대소변 받아내는 부모님은 부모가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모셔라. 아멘. 집에 모셔라.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모셔보면 알아요. 하루에 한 번만 싸면 좋겠어. 다섯 번씩 싸는 거예요. 다섯 번씩. 그거를 지우면서 그 공경함이 그게 결국 내게 다 복이 되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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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꼭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보게 해준 육신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유영철아, 김대두야, 고재봉아, 살인하지 마라. 그들이 저 계명을 알았다면 좀 미웠다고 죽였겠는가? 너를 법은 살려보자고 살인제도, 사형제도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살인은 하지 마라. 근데 살인을 하지 말기 전에 뭐를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살인은 잘 안 하는데 미워하는 건 엄청 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살인을 하고 있다. 근데 저 은혜가 좋은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은혜는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십계명을 다 범했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정도는 현상이고 욕심내지도 마라 그 말이야. 남의 물건을 욕심내지 마라. 도둑은 도둑의 현상의 범죄지만 욕심은 마음의 본질의 도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음. 그러니까 간음이 참 많아지고 이제 갈수록. 근데 간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음하지 마라.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뭐 하지 마라.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은 음욕을 품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를 쳐다봐도 똑바로 쳐다봐라. 이게 했는데.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들 랑 잘라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손으로 천당 가는 게 낫다. 오른손이 뭔 죄를 받나? 이거 봤더니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 있죠. 이렇게 엉덩이도 만지고 이렇게 가슴팩이도 만지고. 이거를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은혜의 법으로 보면은 뭐다? 가늠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늠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신랑을 품고 가늠하는 사람도 있고. 왜? 신랑을 품고 자꾸 그게 미스터 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손 들어보라고 할까? 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안 드는 것이 낫겠죠? 어허이! 내숭들 떨고 있어. 은혜의 법으로 볼 때 가늠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살인을 현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어디서 이겨야 되든 본질에서. 가늠도 현상에 이기지 말고 어디서 이기자?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현상에서 회개하지 말고 어디서? 예. 그게 바로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수준 높은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럼 좋은 거 그냥 갖고 싶지요. 근데 이제 저게 통틀어서 왜 문제냐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요. 솔직히 갖고 싶은 정도가 딱딱 이게 절제 같아요. 그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딱 만족하면요. 제가 다이아를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했어도 반지를 했어도 참 좋다 하고 마는데 주님이 만족이 안 되면 진짜 저 다이아 갖고 싶어. 이게 이 갖고 싶은 욕심이 막 한없이 가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 되고 죄가 되고 그런.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어떤 갖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갖기 싫다는 건 아니야. 갖고 싶어 좋아. 근데
딱딱 뭐가 돼 이것이 절제가 왜 그 주님이 만족이 왜냐 원체 좋은 걸 가진 분은 뭐 시원찮은 것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체 좋은 분이 안 계시면 막 그거 하나 보면 야 못 살아 그것 때문에 오단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못 살고 근데 이것이 한두 가지면 그러는 그 사람인들 다 가지면 다 가진 근들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입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 자족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어떻게 욕심대로 다 가져집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일수록 바닷물 기는 것 같아가지고요 세상에 타이어가 그것도 큰다만 또 바꾼다는 거예요. 왜 더 큰 거 나왔다고 옷도 괜찮더만 또 바꾼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거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살면 무언 만족이 오겠냐 이거죠. 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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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상 끼고 살아보세요. 설거지도 불편하고요. 그저 없는 것이 세상 신간 편이야.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옷도요. 이런 거 입어보세요.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벗어놔도 괜찮아요. 좋은 옷 입어보세요. 그냥 잘 입나 목이 허다가도 와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내 말이 알아 뭔 말인지 아니 여러분 뭐든지 하여튼 뭐 명품은 좋은 거지만 그거는 그만큼 부담을 갖는 거예요. 차도 안 좋은 차 타보세요. 박아도 괜찮고 긁어도 괜찮고 뭐 가져가면이야 조금 안 좋지만 하여튼 다 괜찮아요. 그러나 새 차 빼보세요. 가끔 한 번씩 제대로 있나 와서 봐야 된다니까. 어느 놈이 또 못으로 안 긁었나 봐야 되고 여러분 이게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요.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냥 그것이었어. 근데 요새는 입혀놓고 매겨놓고 재워놓고 집혀놨더니 더 복잡해졌어 이것이. 왜? 욕심이 한이 없고 이것이 경쟁이 한이 없고 한이 없어서 어쨌든 기본으로 싹 버려두고 그냥 주님 한 분 마음속에 턱턱 모셔놓으면 일단은 그냥 만족이 와버렸는데 아 뭐 구리반지라도 하나 사주면 이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말이요 옷이라도 하나 입혀놓으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이런 삶을 크리스찬의 삶이라 그러는 것이요. 그러니 십계명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럼 십계명 보고 나쁘다고 하는 거는 십계명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건 십계명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알기나 하면 되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네.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지켜서는 되는 게 아니오. 뭘로 지켜야 돼? 사랑으로. 에, 그래.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거짓말 하지 말고 저거를 잘. 근데요 사실은 믿음 안에 들어있으면요 저런 거 몰라도 다 저 안에서 살아. 근데 믿음 떠나 있으면요 알고 보니까 다 떠나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십계명 정도는 초월에 사는 수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십계명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율법으로 와 닿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낮은 데 처해 있다 그 말.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듯 오늘도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건만 우리 삶은 저 넘어가서 지금 십계명 속에 파묻혀서 죄짓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아이러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계명을 초월해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계명 정도가 아니고 은혜 안에서 사는 수준 높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